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정식 대표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금호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속적인 하락력으로 타이어 업체 전부 다 좀 약세를 보였던 반면 1월 정도 들어서 다시금 타이어 업계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타이어가 제품 인상을 10% 정도 하게 되는데 금호 타이어도 그에 이어서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가격 하락과 그리고 해상 운임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치 대비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천연 고무도 지난해 대비 14% 하락, 합성 고무는 23% 하락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력까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월달, 2월달 들어서 조금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이 상승력이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점차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호타이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를 이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3,200원 이하로 분할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매수하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제 시 추세가 좀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좀 기술주 쪽에도 지금 좀 중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에 관련해 좀 중고차 관련적인 좀 K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K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해서 중고차 거래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었던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고 주가가 계속 턴어라운드를 해주려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거래 위축됐던 그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금 차트에 좀 반영이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션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충분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동안 좀 메말라 했던 중고차 거래 시장 같은 경우도 소비가 좀 풍부해지면서 다시 한번 더 좀 거래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올해 5월에 또 현대차 그룹이 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도 지금 K카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투트랙 모멘텀을 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좀 기대 모멘텀이 현재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는 좀 K카 정도는 지금도 좀 저가 매수로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좀 분할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대까지도 저는 좀 충분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카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반등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이버가 오늘 연간 사상 최대 매출 8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2만 8천 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 접근 하신 분들은 22만 8천 원 돌파 여력 체크하시고 혹여 돌파가 못할 경우에는 살짝 부진한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